제가 연출하고자 했던 비주얼을 그리고 내 눈에 이쁜 아이템은 다른 사람 눈에도 이뻐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레이어드 플레이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옷이거든요. 바나 벌써 3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체감상 유독 올해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인데 그에 따라 계절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거든요. 아무튼 바뀌는 계절에 따라 우리가 쇼핑하는 옷의 무드도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구매하기 좋은 3월 중순부터 구매하면 좋을 봄 패션 아이템 어떤 것이 있는지 저의 실제 쇼핑 루틴을 토대로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구비해야 될 아이템, 저는 스웨트, 그 중에도 후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완연한 봄이 온다지만 3월에는 꽃샘 추위가 기승하기 때문에 겨울 아우터를 착용할 게 아니라면 가벼운 아우터에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이너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후드티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나 날이 더 풀린다면 자켓을 벗고 후드 단품만 착용하면 봄에 꼭 맞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겠죠. 후드티야 매년 매시즌 나오는 스테디 아이템이 사실 디자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올해는 시티보이 룩의 영향을 받아 많은 브랜드에서 유독 오버피팅감의 아이템들을 많이 전개하더라고요. 굳이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오버피팅감의 후드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봄 자켓입니다. 사실 후드만큼 빠르게 영입해야 될 아이템이기도 한데 왜냐면 봄이 짧아요. 그리고 내 눈에 이쁜 아이템은 다른 사람 눈에도 이뻐 보이기 때문에 반박자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품절이 돼요. 내가 정작 착용하고 싶을 때 입지 못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봄 가을 아우터는 최대한 빨리 옷장에 들여놓고 있네요. 아무튼 올해 구비하면 좋을 봄 아우터, 바로 숏 자켓. 사실 숏 자켓은 매년 전개되는 스타일의 아이템이기도 한데 올해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숏 자켓이 많이 전개된 것 같아요. 특히 피시테일 파카를 여유있는 핏과 숏한 기장으로 재해석한 아이템들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제 생각엔 이 역시 시티보이 룩에 큰 영향을 받아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만 공유드리지만 올해 정말 매력적인 숏 자켓들이 많이 전개되었고 실물 리뷰도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아우터의 연장선인 셔츠예요. 왜냐면 셔츠 역시 시티보이 룩을 겨냥 해서인지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여유있는 피팅감으로 많이 전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개해드린 아이템 모두 여유있는 피팅감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오버피팅감 그리고 마냥 캐주얼한 셔츠가 지루하시다면 아직도 유효한 미니멀한 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의 셔츠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우터인지 셔츠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넓은 셔츠들이 많이 전개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다양한 무드의 셔츠들을 많이 보고 또 착용해 봤는데 우리 반바지들을 설레게 해줄 아이템들을 제가 많이 셀렉해 놨으니까 셔츠 추천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여름을 제외한 모든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바로 롱슬리브예요. 특히 겨울보다는 룩이 단조로워지는 봄에 있어 롱슬리브의 역할은 가격만큼 비교적 작진 않은데요. 왜냐면 레이어드 플레이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롱슬리브를 추천드리고 실제로 롱슬리브를 활용한 레이어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기본 아이템이지만 우리가 코디함에 있어 좀 더 입체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니 저렴하다고 심심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일 좋은 롱슬리브 하나쯤 영입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지 롱슬리브가 지루하시다면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에 슬리브를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슈즈. 그 중에도 좀 더 다채로운 컬러감의 슈즈를 하나쯤 영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발이 지니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컬러의 특징들은 우리가 연출하고자 하는 코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소년을 이미징하기 위해 최근 시카고 덩크를 영입했었는데 제가 연출하고자 했던 비주얼을 아주 잘 표현해주더라고요. 컬러의 무뚝뚝한 결과 달리 봄의 코디는 컬러가 활하를 이루니 나 자신이 보여주고자 했던 코디의 컬러감
마음을 신발을 통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당장 구매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지만 이번 2일 SS는 어떤 무드의 아이템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근데 참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매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봄도 우리 반바지들이 성공 쇼핑하실 수 있게 이 갈고 아이템들을 셀렉하고 있으니 본격적인 봄 쇼핑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